내리실 분 내리셔야 돼요. 예, 내릴게요. 제가 네. 정면 앞에 구멍 두 개 보이죠? 코코 구멍 두 개입니다. 여기가 소의 머리예요. 자, 구도가 멀리서 봤을 때 소가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 닮아서 우도 또는 소섬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 절경을 후회석벽이라고요. 우측에는 돌이 하나 우뚝 서 있죠. 소를 도망가지 못하게 말뚝을 박아놨습니다. 말뚝바위 또는 선돌이라고 합니다. 많이 잡았어요! 빵이야. 빵이요? 잡았으면 운동을 장담해야 잖아. 우와! 앞으로 물 좀 막고 갑시다. 우와! 소가 콧바람 내는 것 같아. 앞에 바위 보세요. 저 낚시꾼 서 있는 바위. 사람 옆 모습이죠. 바위가 이마, 코, 입. 그러네. 코 밑에 보면 새끼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죠. 두 번째 절벽 밑에. 이집트 사람인데요, 여기? 여기는 여의주 물고 있는 거고. 천장 보세요. 낮에 보는 달 주간명월이라고 합니다. 동굴 천장. 아쉽게도 여름철에만 동굴 안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. 가을, 겨울, 봄철에는 10시 반부터 2시까지 들어와서 아주 화려하게 비쳐요.
색깔이 없다. 봐봐 옆으로도. 경물이라고 합니다. 자, 앞쪽이 이쁘고 물이 빠질 때만 요 큰 동굴까지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저 동굴 안에서 매년 10월에 성악가들이 와서 동굴 음악회가 열려요. 자, 좌측 절벽 위에 보세요. 새 두 마리 앉아 있죠. 가마오지라는 새입니다. 가마오지. 와우 와우 절벽에서 물가르시죠? 제주 삼다수 와우 멋있다. 아쉽다. 저기 4명만 내리고 우리 나머지 계속 타면 안 되나? 저기 4명 대기하고 있으니까. 자, 건강하시고 즐거운 운행 되세요. 늘 안전 운행하세요. 옥수야, 배 줄 묶어. 아쉽다.
수고하세요. 배에 줄 묶어봐 있군.